아, 왜 이렇게 오늘 못하세요? 형편 없는데? 형편 없는데? 설마 축구하다 달라고? 아, 변화를 좀 주시죠. 아, 단조롭네. 아, 컨트롤 안 돼. 컨트롤 안 돼. 아, 실력의 문제 같은데? 컨트롤 안 돼. 아, 여러분, 보셨죠? 이게 본컨디의 실체입니다. 아, 근데 오늘 트레이닝 저지는 되게 이쁘네요. 축구 실력보다는 자꾸 장비에 눈이 가는데?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요, 진짜? 어. 발 끝에 감각이 없어. 하여튼 새 축구화를 신으면 리프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쉬었다 이겼다. 이 끝이 발끝이 살질 않아. 분명히 신발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발과 일체감이 없어. 어퍼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대부분 앞쪽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이래서 나이키를 안 좋아하셨나 보군요. 이 홈피성이 별로 없어. 이거는 지금 내가 발목에 맞는 거거든. 앞쪽에 개입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공 바운드가 앞뒤로 계속 발목으로 차셨다가 발 앞꿈치 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다시 컨트롤하고 공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게 차는 게 보이는데? 오, 살아있네. 근데 와 힘들어. 드리블하면 좀 진짜 힘들어. 드리블하면 힘들죠. 롱롱 롱킹하라고. 진짜
자, 벙커님. 예. 오늘, 아, 옷이 너무 멋진데요? 브라질 국가 대표. 예, 그 얼굴 가리고 딱 보면, 예. 얼굴 가리고 딱 보면 확, 시간 착자 거의 브라질 국가 대표 거의. 누구 닮았나요? 그 루카스 모우라. 대머리? 아니 대머리가 아니라 그냥 닮은 것 같은데 진짜 루카스 모우라. 대머리잖아. 아니 왜 그렇게 싫어해? 설마 뭐 네이마르 이런 거 그랬어요? 아니 뭐지? 네이마르 장애인 비하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게 뭐 장애인 비하야? 루카스 모우라 얼마나 훌륭한 선수입니까? 아 티가 났나 근데? 그냥 놓고 비. 아이 비하라니. 아이 징계 먹겠어. 아니 안 돼. 아, 그 옷은 진짜 멋지고 오늘은 진짜 나이키 풀 착장이시네요. 룩 자체가 네, 나이키 아니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옆에 공도 나이키고. 아 역시 네. 그래서 또 이거 연배에 맞게 깔맞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네. 시청자를. 이야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또 이빨린 소리 하네요. 시청자를 위한다는. 그래서 아까 앞전에 이제 좀 찍었던 영상을 보면 확실하게 지난주하고 대비되게 초반에 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축구화를 신발을 테스트를 처음 하셔가지고 발과 일체감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신고 들어가면 이게 어쨌든 이제 인조 가죽의 니트에다가 스트레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으면 발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체적인 쉐이프는 이 스트레치성이 일단 잡아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잡아주는 게 이런 스트레치 방식, 그 포어의 스트레치 방식이 이게 만약에 이 어퍼가 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바닥은 스트레치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든지 어퍼가 이런 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사람의 발모양을 그대로 반영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딱 맞게 신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건데 지금 제가 신었을 때 초반에 신고 나면 여기 발모양이 분명히 이렇게 칼발처럼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으면 여기가 홀드성이 없어요. 지금도 홀드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코님이 말하는 네. 거는 이 형태의 그러니까 일체형의 포어의 스트레치 방식인데 가죽보다는 텐션을 줘서 내 발을 갈싸는 감각이 전혀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꽉 네. 조여져서 네. 저림 현상이 미세하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못 신을 정도의 저림은 아닌데 발 저림은. 여기가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저림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는 이제 물론 첫 번째 착용이니까 요거는 해소는 될 거예요. 네. 착용을 반복하면 해소는 될 텐데 여기는 분명히 중족부 이하는 여기는 되게 타이트해요. 여기는 홀드성이 굉장히 높은데 요 앞쪽은 발의 길이가 크게 남진 않거든요 지금. 네. 여기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인데 여기는 거의 남는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 정도 딱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하도 여기가 좁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앞쪽 부분은 홀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천연가죽으로 우리가 신고 있는 네오나 그 다음에 아식스 이런 제품들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이 부분의 홀드성은 좀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의 모양 GT는 어쨌든 간에 여기 가피가 갖고 있는 얇은 어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 컨트롤을 하다 보면 터치감이 되게 직접적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패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쪽에 패딩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직접적인 터치감이 있어서 이 축가를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충분한 사용 시간을 가지고 적응을 하면서 신으면 분명히 잘 신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축구화가 인조구장에서 과연 베스트 초이스냐 최선인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일단은 그거죠. 네. 낮은 지금 아니에요? 그 스터드 에이지 스터드잖아 이게. 그렇죠. GT가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하면 나이키에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낮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랑 인솔 안쪽에 있는 플레이트는 약간 단단해요. 그쵸. 제가 그걸 선호하는 네, 거죠. 그 저는 이걸 선호하지를 않아요. 이거 인조구장에서 처음 딱 들고, 물론 이제 이것도 충분히 시간을 거치면서 해소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항상 나이키는 딱 신으면 첫 번째 착장하면서 여기가 낮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단단한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FG구장이다. 천연구장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죠. 지면 그 쿠셔닝 때문에. 다만 이 신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 여기도 지금 잔디 상태는 되게 길지만 바닥 자체는 되게 딱딱한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약간 TF를 신고 네. 게임을 하는데도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동감하는 게 연습을 네. 하러 오면 네. 지면하고의 그 축구화의 감각이 되게 딱딱하다고 네, 느껴져요. 느낌으로. 칩이 그러니까, 많다고 느껴지는데도 네. 잔디 길이도 있고 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라운드 자체가 되게 하드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는 마찬 천막 고공 같으면 운동장이 더 부드러워요, 이것보다는. 훨씬. 그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잔디 길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잔디 길이는 비슷해요, 이 상태면 지금. 이상하게 웃긴 게 천막 쪽이 훨씬 부드럽다고 네,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침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신발을 신고 여기 인조고장에서 뛰면, 성능이 조금 거치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신는 다른 제품들. 예를 들면 뭐, 엑스플라이4나 그거에 대안이라든지 더 베스트가 될 순 없다. 네, 그거를 충분 그거와 경쟁을 해서 이게 더 낫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호. 그러니까 어퍼가 주는 착화감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비교를 하려고 그래도 이런 인조 가죽 계열과 천연 가죽 계열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우선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천연 가죽 축구화들은 어떤 형태든지 신으면 적응 과정을 거쳐서 여기 텐션에 들어서 여기 저림 현상 미세한 저림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밴드가 없는 신발들에 그냥 우리가 이 오픈텅이면 텅이 개방된 상태 같으면 그런 저림 현상은 생기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건 만약에 저린다 그러면 끈을 풀어서 느슨하게 하고 신으면 그런 현상이 아예 사전 예방되는데 밴드가 되어 있고 오프가 니트에다 코트 처리되어 있는 모든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으니까 선택을 할 때 굳이 먼저 이런 그 비슷한 오퍼의 성능 같은 거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 불편한 쪽을 선택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 리뷰가 되게 예를 들어서 실착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실착을 하게 되면 실착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선입견도 있고 그렇죠. 편견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부분을 네.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리뷰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하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 개인에 어떤 부분이 특수하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거지?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20대 30대보다는 훨씬 많은 축구화를 사용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쭉 몇십 년 동안 사용해본 경험 축적을 가지고 본인의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일단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제가 사용했던 축구화 대부분 사용을 못 해봤어요 아하. 왜냐하면 나이키 인조 시대를 이미 한 10여 년 이상을 살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실 F50 이후 전에 나이키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나이키는 축구화를 TM4 그 94 월드컵에 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98 월드컵 때 호나우도가 네, 그 R라인 신는 스텝턴 그때는 완전 인조가죽으로 들어선 시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 시기를 한 10여 년 20년까지 가까이 지금 겪고 온 세대는 제가 예전에 신었던 축구화들 예를 들면 단순하게 키카라고 하더라도 키카 KUAK나 뭐 아니면 K77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디다스 코파문자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신던 시절에 우리가 축구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20대 10대 20대 30대까지 거의 천연 캥거루 가죽 위주로만 신어왔기 때문에 인조가죽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처음 신었을 때 이런 강하게 발을 압박을 하는 느낌이 들면 기본적으로 딱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네. 프레데터라든지 네. 에어줌 토탈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의 거부감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 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딱 신고 먼저 예를 들어서 개방된 공간에서 신고 리프팅 같은 걸 했을 때 발에 닿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이 가죽,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나이키 플라이 니트보다 두껍잖아요, 실제로. 패딩 처리가 됐으니까. 그쵸. 근데 두껍건데 직접적인 터치 감상은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런 신발과 그 신발, 그런 예를 들면 뭐 네오라든지, 이제 현대판 가죽화되어 있는 뭐 엑스플라이4라든지,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이런 직접적인 터치감이 얇은 어퍼인 경우가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사용 편의성에서는, 패딩 처리가 된 캥거루 가죽 자체는 1.1mm 정도로 얇지만 안쪽에 패딩 처리를 다 하니까 캥거루 가죽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발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패딩 처리를 얇게 처리를 해놓으면 사실상 볼 터치에서 터치감은 큰 차이를 느끼게 만들어주기 힘들다 이거죠 기능적으로 그러면 발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는 거예요 늘 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터치감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는 축구화도 그리고 발도 보여줄 수 있는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이 라스트에 잘 맞으면 처음부터 줄저림 현상 없이 신을 수 있는데 비해서 네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방된 터이기 때문에 끈을 풀어서 연습을 해서 적응시키면 충분히 발에 성형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축구화들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프레트 뭐 프리기나 아니면 뭐 또 뭐 있죠? 밴드가 들어가 있는 거 가운데
이제 그 퓨마의 퓨처 나 뭐 아니면 뭐 나이키는 사실상 밴드보다는 전체가 플라이 니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축구화들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EPL 개막했잖아요, 새벽에. 아 맞다, EPL 보셨죠. 이미 쭉 경기를 보는데 어쨌든 선수들은 다 아디다스 나이키를 신어요. 근데 왜냐면 걔네들은 그거 말고 초이스가 없어요, 실제로. 그 브랜드 말고는. 그러니까 다 뭐 예를 들면 푸마, 아디다스, 나이키 이 세 가지 말고는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신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본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신는다 그래서 또 따라 신을 필요 없다. 우리한테까지 맞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다음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라운드 환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뷰할 때 저희가 거의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라운드 환경 평가거든, 서프에서. 그럼에도 이 우리 환경에서 TF를 신어도 미끄럽다고 약간 느끼는. 아 오늘 TF 여기 신으셔서 느껴. 그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이 리뷰하기 전에 필드에 계신 분들하고 쇼게임을 간단하겠습니다. 네 명 네 명 이렇게 네.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지긴 했지만 그리고 딴 게 아니라 생각보다 나이키 오늘 들어보면 나이키가 싫을 수 있음에도. 봉코님 말씀은 축구화 자체가 나이키가 주는 자기에 대한 그 만족감 자체는 크지 않다. 신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평가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서 신을 이유는 없어요, 제 경우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축구화를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평가를 해보고 신어보는데 이 축구화를 지금 예를 들면 없으면 다 이 축구화를 계속 신는다 그러면 충분히 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안이 존재하면 더 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굳이 이 에이지 스터드의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상태에서 뭐 이 그립 같은 건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제 발의 일체감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끼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신고 한 30분 정도의 테스트를 한 건데 실제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한 180분에서 200분 정도 넘어가서 테스트를 하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초반 5분 10분에 리프팅도 잘 안 되게 감각과 좀 무뎌 있다가 왜냐하면 발 전체를 단단하게 홀드하고 있으니까 그 느낌이 신경이 쓰여서 볼 컨트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적응을 거쳐서 키감이 완전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리프팅 이런 것도 되게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딱 공만 대도 벌써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제. 그렇죠. 제가 봐도 초반에 이제 통통거리는 네, 영상보다는 바깥에 지금 다르다 이거죠. 영상보다는 낫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맞는 부분에 컨트롤 컨택이 정확하지 않은 느낌? 네. 그러니까 봉건이 평소에 리프팅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축구화 신고 나서의 공을 그 컨트롤하는 모습이 좀 뭐랄까 엉성해요. 자 그럼 스스로 오늘 마무리 하시죠. 네, 여기 이 스플릿 이 아웃솔 플레이트 네. 플레이트 얘가 스프린트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프린트 할 때는 되게 좋아요, 타성이. 그거는 실제적으로 느껴질 만큼, 여기서 이렇게 스프린트를 하면 되게 좋아요. 아니, 아니요. 미끄러지는 거 전혀 없어요. 에이지 라운드 스터더지만. 다만, 방향진단을 하거나 할 때, 이 가죽 자체가 홀드하는 것과 신발 안쪽에 있는 것 때문에 발에 충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1차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마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GT는 저희가 일반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만든 것도 참고해 보시고 제가 오늘 실착한 결과를 가지고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신발이 본인 라스트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구입한 건 하게 된 이유는 HG 라스트가 참 잘 맞아서 구입을 해야겠다 했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HG를 인조구장에 최적화된 거를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 라스트가 HG보다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대안으로 FG, HG가 있고 AG가 있으니까 우선 FG랑 그 다음에 AG는 라스트가 동일하고 HG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보시고 구입하신 자기 발이 어떤 게 잘 맞는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번외 편입니다. 딴 게 아니라 봉커님이 그 GT 신고 나서 너무 신발 자체 컨트롤이 안 되고 이질감이 있어서 궁금하셔서 과연
내가 축구화 때문이었는지 그것 때문이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아슬레타로 터프화로 갈아 신고 다시 리프팅을 하는 이제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축구화가 아직 본인한테 적응이 전혀 안 돼가지고 본 컨트롤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는 바고요. 네.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바뀐 거는 축구화가 나이키 팬텀 GT 에이지가 그 아슬레타 터프로 바뀐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그 본인한테 사용자한테 그 축구화가 맞냐 안 맞냐의 여부가 플레이나 공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끼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비 저희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본커님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물론 보편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좋다는 건 있지만 확실히 터프화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봐도 느껴지는 게 훨씬 좀 더 사용감이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영상으로 이렇게 좀 더 본커님이 리프팅 하는 모습을 아슬레타 A 그거 A001이죠? 예? 001. 예, A001을 신고 이렇게 필드에서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축구화에 따른 다른 이런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